오케이, 제우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Who am I? 뜻은? 내가 누굴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스무고개 해봤어요? 생물이니 무생물이니 뭐 이렇게 시작하죠. 됐습니까? 지금 그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스무고개. Who am I? 내가 누구게? 그다음 문장.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애 뜻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에 대하여. 오케이. 자, 요거는 무슨 뜻으로 쓴다 했죠? 자, 다섯 번째 알려줍니다. 똑같은 얘기 여덟 번까지 해준다 그랬어.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갔을 때 표시한다. 이런 표시를 왜 하느냐? 우리말에서 어떤 시가 아무리 길어져도 뒤로 가는 일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조금만 길어져도 이와 같이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로 구성되면 길어졌다 생각하고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낸다. 그래서 요거 읽어볼까요? Stories about me. 오케이. 어떤 시라면 어떤과 어울리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하고 여기에 것이 있네요. 얘를 보고 왜 것이라 그러냐? 이름씨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즈의 뜻은? 이야기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tories about me. Stories about me가 그럼 무슨 뜻이란 의미입니까? 선생님이 굳이 이런 표시를 왜 하는 겁니까? Stories about me의 뜻이 뭐다? 나에 대한 이야기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것도 단어 할때 썼어. 만약에 뭔가 한계가 있다. 앞만 길어봤자 여기에 있는 게 is이나 he나 she가 될 때는 한계가 있다고 해야 되고 그때는 뭘 써야 된다? 히, 쉬, 잇. 한계가 있다면 한계면 앞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면 he, 여자 한 명이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하나면 it인데 he, she,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오케이. 만약에 책한 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There is a book. 됐습니까? 왜냐하면 a book은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근데 책이 두권 있다 하고 싶으면 책두 권이 있다? There are two books. Two books. 책두 권이야.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되겠고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하다? 이다, 있다. 여기서는 한 권의 책이 있다. 두 권의 책들이 있다. 뜻은 똑같은데 얘는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there is를 써야 되고요. 얘는 day니까 R 써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여기에 보면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면 그것이 있단 얘기야. 그것들이 있단 얘기야. 그것들. 여기에 스토리 원래 스토리란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 이걸 단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럿이면 복수 형태를 써야 되고요. 그때는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이와 같이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해줘야지 이야기들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잘 읽었어요. A lot of bats live with m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in my cold castle. 애 뜻은? 많은 폭지들이 산다. 나와 함께 차가운 성에서 나의 차가운 성에서.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bat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무엇? 그렇지. 또는 누구? 그 다음에 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In my cold cast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n my cold castle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집니까? 그 다음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든 것을 차례줘? 뭐래요? 누가 다 많은 박쥐들이 산다. 그럼 많은 박쥐들이 산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많은 박쥐들이 너와 함께 살고 있니?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자, 그래서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들어줄 때 맨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있어. 어?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들어 볼 때 내가 뭐 물어봐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안 물어봅니까? 어? 누가 다, 누가 많은 박쥐들이 다 산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여기에 a lot of bats and leaves에 누가 하다시인데? 응? 와, 요거 bats 있으니까 요 안에 does 들어있어? 어, 그럼 bats가 하다시야? 응? 뭔가 s 붙어 있으면 does냐? 어? 재우야? 여기에 얘가 혹시 하다시 아니냐? 얘 뜻이 뭔데? 살다. 어? 이게 어떻게 하다시 중에 더즈입니까? 하다시 중에 더즈라면 리브가 아니고 혹시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여기에 배츠에 S 있으니까 이게 더즈 들어있는 거야 이게? 어? 많은 박쥐들 앞만 길어봤자 뭐야? 그들이 산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They live야, they live야. They live. 어? 그는 산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He. 이렇게 하면 돼? Lives. 어? 아니, 잘 좀 봐봐. 어? 누가 다에 어 여기 살다 있네 어 그럼 하다시네 얘를 쳐다보고 둔지 더든지를 얘기하지 배츠에 뒤에 S 붙어있다고 이걸 더즈라고 얘기합니까? 응? 어, 코로나 격리하는 동안 다 까먹었지. 그래서 다시 잘 봐봐. 누가 다 누가 많은 박쥐들이 산다 어 여기 a lot of bats 누가 다 여기 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두네. 그럼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 Where 그 다음 뭐예요? With me야? 너와 함께인데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hen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 lot of bats live when me in my cold castle. 한 번 더 묻고 답하기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hen you 했더니 a lot of bats live when me in my cold castle.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한다. 제발 누가 다 내가 이거 귀찮게 왜 맨날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아, 여기 S 있네. 하다시 더즈다. 이게 하다시가 아닌데 무슨 소리 하냐고요. 이거 많은 박쥐들은 데이라고요. He, she, it 아니라고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암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they야. 그러면 leave를 쓰겠냐, leaves를 쓰겠냐 이거 따지는 겁니다. allow, bet 뒤에 만약에 be 동사를 쓴다 그러면 be 동사 종류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allow, bet, am이야, allow, bet, is야, allow, bet, are야. Rather fetch for 당연히 R가 돼야 됐지. 왜 암만 길어보자 데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I am never sleep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그 뜻은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다. 밤에. 오케이. 그래서 at night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너는 절대로 졸리지 않니? 오케이.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래. 이제 기억 좀 나시는 모양이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When are you never sleepy? 했더니 대답이 I a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sleepy의 뜻은 졸린다 그럼 무슨 시? 하다시 아 그래? 희한한 일이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누가 또 그림 그리면 누가 내가 절대 돌리지 않는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는 도대체? 슬리피의 뜻이 졸리다라며. 그럼 하다시겠고, 여기 또 뭐도 있고, 비동사도 있고, 슬리피의 뜻이 졸리다고 하다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냐면은요, 나는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보이는데요. 나는 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돼? 왜 나는 간다라는 표현은 왜 I am go가 아니고 왜 I go지? 나는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아주 단순한 뜻이 나는 간다라는 얘기. 넌 I am go야, I go야. 왜 I am go 하면 왜안 돼? 만약에 I am go 하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 be 동사야, 하다시야 도대체? be 동사로도 쓰면서 동시에 하다시도 쓰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 이렇게 바꾸면 이건 말이 되지. 이거 봐.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가는 중이다, 지금. 이게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 뜻이야, 지금? 가는 중인이란 뜻도 있고 또 가는 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무슨 시로 바뀌었어? ing 붙여가지고 어떤 사람들? 가는 중인 사람들 얘가 더 이상 하다 시가 아니고 가는 중인이란 어떤 시가 됐으니까 어떤 가는 중인 어떻다?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슬리피의 뜻은 도대체 뭘까? 뭔 졸리다야 졸리다는 단어 할때다 까먹냐 내가 졸내 슬리피 분명히 이거 졸리다 아니고 졸린이라 그랬어. 졸린이란 뜻이고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여기에 be 동사를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졸린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 I am sleepy. 어? 그럼 난 절대 안 졸린다 하려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 네.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 네. 기다려. 네. 자,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볼 거야. 그러면 sleep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얘가 무슨 씬지 얘기하는 순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네가 벌써 얘기했어. 이거 뜻이 뭐고? 졸린이니까 어떤 시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어떤. 질문 중에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영어로 어떤이 뭐야? 왜? 어? How?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The news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그 뜻은? 그 어떤 나는 잔다 커다란 상자에서. 오케이. Sleep의 뜻이 뭐야? 졸리다. 이거 고쳐야 되나? 오케이, 재우야 단어 한 다음에 우리가 읽기 연습하잖아, 그치? 네. 왜 그렇게 할까? 응? 슬립의 뜻은? 자다. 자다란 뜻도 배웠고, 잠이란 뜻도 배웠어. 여기서는 자다란 뜻으로 쓰였어? 잠이란 뜻으로 쓰였어? 자다. 무슨 시야? 하다. 그래서 나는 잔다라는 표현에는 이런 게 필요 없다고요. 오케이. During the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 다음에 in a large box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in a large box라는 대답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에서? 그 어떤 거? 오케이. 자, 여섯 가지 질문했으면 그 다음은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든 거. 영어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 너는 전. 그 나도.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왜요? 요즘 during the day.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요즘. 어? 고쳐봐. 틀린 부분. 고쳐서 다시 말하게 해보세요. 자, 재호야. 네가 배우는 게 이런 거거든. 여기에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에서 영어 문장은 되게 단순해. 규칙대로 하면 돼. 어? 이 문장에서 누가 다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어. 어? 누가? 내가 뭐 한다? 잔다. 낮 동안 난 커다란 상자 안에서 잠을 자. 어? 누가 뭐 한다고? 어, 내가 잔다고. 누가 다 여기 있어.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하다시 좀 있어. 어, 그러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응? 도요즈. 예, 이거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만드는 거. 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했더니 대답이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중에. 오케이. 약간 일시정지.